오늘은 몬자야끼를 만들겠습니다. 대파 반 개는 송송 썰어주세요. 양배추 200g은 채 썰어주세요. 볼에 방역 밀가루 40g, 물 350ml, 돈가스 소스 4숟가락을 넣고 섞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양배추, 새우, 대파를 넣고 섞어주세요. 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 두르고 반죽에 들어있는 재료만 건져서 넣어주세요. 그리고 볶아주시면 됩니다. 야채가 절반 정도 익으면 가운데 동그랗게 링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. 여기에 반죽을 여러 번 나눠 부어주세요. 반죽이 끓어오르고 끈기가 생기면 옥수수 캔 30g,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넣고 섞어주세요. 그리고 반죽을 넓게 펴주세요. 중불로 5에서 10분 정도 구워주세요. 이렇게 바닥을 긁어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